자, 중2 영어, 동화 윤정미 6과 Different people, different views 한번 볼게요. Same story, different painting. 같은 이야기, 다른 그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We often find different paintings with the same subject. 우리는 종종 발견을 하는데 different paintings with the same subject. 똑같은 주제에 서로 다른 그림을 발견하곤 하죠. 지금 여기 좀 보시면 발견한다라는 동사 뒤에 그쵸? 똑같은 걸 이거를 가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전치사 with랑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제로 그린 서로 다른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빈도부사 위치 한번 확인하십시오. An example is the flight of Icarus by Henri Matisse and the fall of Icarus by Marc Chagall. 자, 샤갈이 그린 이카로스의 추락과 그 다음에 마티스가 그린 이카로스의 비행이 아주 좋은 예인데 They are both about the same Greek myth. 둘다 same Greek myth, 같은 그리스 신화에 대한 것이죠.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생각이 이렇게 들수 있어요. both가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가 복수형이어야 되겠지. 아, 그렇구나. 그럼 미스에 S 붙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보스라고 하는 건 걔네들은 둘다 이런 뜻이죠. 요런 뜻이죠, 요거. 요거지. 얘가 아니야. 같은 신화에 대한 이둘다 되는 거. 그러니까 같은 신화, 같은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 그림과 이 그림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둘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이 그리스 신화에 관련된 거야. 이 보스가 이 미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이미 얘네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미스 S 붙이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S 붙이면 안 되는 거야. The Greek Myth of Icarus. 이카로스 신화를 한번 봐볼게요. Daedalus was a great inventor. 다이달로스는 훌륭한 발명가였는데, King Minos liked Daedalus' work so much. 미노스 왕이, 그쵸? 미노스 왕이 다이달로스의 작품을 엄청 좋아했대요. 그쵸? So much. 너무 많이 좋아해서 that. 어떻게 했냐면, he wanted to keep Daedalus with him forever. 그는요, 다이달로스를 그의 곁에 영원히 두고 싶어 했어요. keep, 뭐뭐뭐, 이렇게 나와있죠, 그쵸? 뭐, 두다, 유지하다, 이런 의미로 쓴 거고, want 다음에 to 부정사 나온 거 확인하시고, 알았죠? want라는 동사 뒤에 to 부정사 지금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십시오. However, Daedalus, 하지만 Daedalus는요, tried to leave, 떠나고 싶어 했어요. So the king kept him and his son Icarus in a tall tower. 자, 그런데 다이달로스는요, 자꾸 떠나려고 이제 한 거지, 그치? Try to living. I try to leave. 그러니까 이건 try leav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그쵸? 한번 떠나봤어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떠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자, 이 왕이 kept him, 그를 붙잡아둔 거죠. And his son, 그의 아들을 붙잡아뒀는데, 여기 지금 his son 하고 양쪽 콤마를 찍고 이름이 나왔죠. 이카로스라는 이렇게 양쪽 콤마가 등장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명사하고 동격으로 보실 수도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의 아들 이카로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그의 아들 이카로스와 그를 아주 높은 탑에 가둬놨죠. Daedalus wanted to escape. 아이고 탈출하고 싶었어요. Escape. One day, Daedalus saw birds fly. 다이달로스가 본 거야. 뭘 봤냐면 bird, 새가 fly, 날아가고 있는 걸 봤죠. 그쵸? 자, 선생님 이거 날아가는 새를 봤어요 라고 해석하면 안 되나요? 근데 약간 달라. 날아가는 새와 새가 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표현이 좀 달라. 새가 나는으로 표기하려면 birds flying, 즉 버드를 목적으로 두시고 앞에도 마침 지각 동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목적격 보호로 ing 형태로 취한 채로 목적어 뒤에 써서 새가 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날아가는 새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flying bird 이렇게 써야 되겠죠? flying birds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쵸? 날아가는 새. 자, 그러니까 약간 표기가 다릅니다. 알았죠? 표기가 살짝 다르다. wings, I need wings, he shouted. 자, 그래서 소리쳤어. 아, 맞아. 하던 얘기 맞아. 끝내지. 그래서 여기 so와 flying 나와 있고, 이게 바로 뭐다? 오형식 지각동사다. 그러면 지각동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 말 그대로 지각이에요. 보고 알아차렸다 이런 뜻이니까요. 대표적인 게 see, 그 다음에 watch 이런 애들이 있고요. 이게 너무 많아. 그리고 또 엄청 많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얘는 한글 뜻으로 기억하셔야 돼. 보다, 듣다, 그쵸? 그 다음에 뭐 느끼다.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이런 애들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뜻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전부 다 지각으로 보셔야 돼. 뭐다 필요 없고 뭐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See, watch. 다 보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뭐 look at 있죠. 이것도 보는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observe, 관측하다 이런 뜻이에요. observe. 그 다음에 witness, 목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애들도 전부 지각동사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느끼다의 뭐 sense, feel만 있는 거 아닌가요? 아, sense도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전부 다 지각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지각동사를 썼다면 얘네를 쓰고 목적을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아요. 요의 태관계가 능동이라면. 반면에 얘네 이태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면 당연히 PP고요. 만약에 똑같이 능동 상황인데 나는 능동에다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 아, 그러면 ING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을 쓸 수도 있고 ING 쓸 수도 있고 PP를 쓸 수도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Wings, I need wings. 좋아, 날개, 날개가 필요해 하고 그는 소리쳤어요. Daedalus and then gather the bird feathers and glue them together with wax. 밀랍으로 새의 깃털을 모아서 붙였어. 그렇죠? 아, 뭐예요? Gathered 모으고 glued 붙이고 이게 모두 and를 중심으로 벌어졌죠? 병렬 구조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십시오. 자, when the wings were ready, 날개가 준비가 되었을 때, he warned his son, 아들한테 경고했죠. Don't fly too close to the sun. 태양 가까이 날지 말거라. The wax will melt. 아마 왁스가 녹아내릴 거야. Daedalus and Icarus began to fly. Begin은 시작 계열 동사인데, 이 begin 계열 같은 애들, start 같은 애들은요,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써도 그만이고, ing를 써도 그만이고, 뭐 상관없어요. 이 중에 아무거나 대충 씁니다. 알았죠? Icarus was so excited. 너무나 흥분해서 that. 자, 데디아를 한 거지, 그치? He forgot his father's warning.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했어. 그러니까 무시했다기보다는 까먹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제 그저께 수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감정동사가 나왔잖아요, 그쵸? 감정동사는 감정이 유발이냐, 이입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유발 상태라면, 어머, 이거 뭐야. 감정이 유발 상태라면, 감정동사의 경우,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거면 ing. 주어가 이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고 있어. 그럼 ing고. 주어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어. 감정이 이입되면 pp다. 자, 그런데, 시험 맞닥뜨려갖고는 헷갈리잖아요, 그죠? 중학교에선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다. 여기 앞에가 사람이면 pp고, 이게 사물이면, ing 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자, he flew higher and higher and the wax began to melt. 자, 그는 점점 더 높이 날았고, 왁스가 녹기 시작했어요. Oh no, I'm flying. 안 돼, 추락하고 있어. Icarus cried out. Icarus는 소리를 질렀죠? Icarus fell into the sea. 바다에 떨어져서 and died. 죽었어요. Two different paintings. 두 개의 다른 그림. Matisse and Chagall both deal with the same subject.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렇죠? 자, deal with,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겠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In their painting, 페인팅에서, 그림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but they are different. 하지만 둘이 좀 달라. 뭐가 다르냐? First, in Matisse's painting, 마티스의 페인팅에서는요, you can see Icarus flying. 이카루스가 날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See 하고 flying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카루스가 날고 있는 걸볼수 있지만, but in Chagall's painting, 그런데 샤갈의 그림에서는 the Icarus is falling. 만약에 똑같은 문장으로 바꿔 쓴다면, you can see the boy falling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렇죠? 문장 꼴 맞춰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This difference comes from the different ideas that the two painters had. 자, 이두 화가 갖고 있었던 서로 다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comes from. 이러한 차이는, 그쵸? comes from.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different idea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럼 어떤 different idea예요? 하시면, that two painters had. 이두 작가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의 차이에서 발생이 됩니다. Matisse thought that Icarus was brave and adventurous. 마티스는요, 이카루스가 되게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죠. In contrast, 자, 요런 거 보실 수 있으셔야 돼. In contrast. 반대로, 이런 뜻이죠. 반대로. 자, 별도로 말씀 없어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자, 반면에, 샤갈 thought that Icarus was foolish. 샤갈이 생각하기에 이카루스 참 답답한 거야, 그쵸? Second, Matisse painting is very simple. 마티스의 그림은 되게 간단해요. But Chagall's painting has many details. 그렇지만 샤갈의 페인팅에는 많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죠. In Matisse painting, 마티스의 그림에는요, there are only Icarus and some stars. 이카루스하고 별들만 있죠. 게다가, furthermore, 게다가, Icarus' body has just a simple outline. 윤곽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카루스의 몸은. 그죠? 윤곽만으로 되어 있죠. In contrast, 반면에, 또 나오죠, 지금? 반면에, Chagall's painted many people and houses in the addition to Icarus. 이카루스에 덧붙여서 많은 사람들과 집들도 다 그린 거야. This difference comes from the different painting styles of two painters.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그림 화풍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Whose painting do you like more? 어떠한 그림을 더 좋아하시나요? People will have different answers because they may see the same things in different ways. 자, 이런 문장들 영어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will have different answers. 서로 다른 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may see the same thing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것들을 보기 때문이죠. 그렇죠? 즉, 같은 것이라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오, 질문이 끝났네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내용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6강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